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입니다. 바다 달력으로 12월 대조기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1일은 보름 대조기 기간이고요. 23일부터 26일까지는 금음 대조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금음 대조기 때에만 주의 단계까지 해수면이 높아지는 지역들이 있겠는데요.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가 예상됩니다. 금음 대조기 때 주의 단계 이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지역은 진도와 마산, 성산포로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성산포입니다. 금음 대조기 기간 중 25일 오전 11시 30분경 263cm의 월 최고 예측 조위가 발생하겠고요. 23일부터 26일까지 오조포구와 우도 천진항 부근 저지대에서 침수 예상됩니다. 침수 주의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 확인하고 피해 있지 않도록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기는 등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신산포구에서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인근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주의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